안녕하세요. 웨인 구단의 김 단장입니다. 1995년 LA 다저스의 혜성처럼 나타난 노모 히데오는 데뷔 시즌의 사이영 투표 4위 그리고 신인왕을 차지하며 다저스 팬들과 메이저리그 전체에 큰 충격을 안겨주었는데, 노모 마니아라고 불린 노모의 메이저리그 데뷔는 90년대 메이저리그를 통틀어서도 기억에 남을 만한 신성의 등장이었습니다. 그런데 1981년 이런 노모의 등장보다 더 큰 센세이션을 일으킨 신인 투수가 있었으니 바로 신인 자격이 주어진 이에 시즌 13승 7패, 평균 자책점 2.48을 기록하고 신인왕과 함께 투수 최고의 영예인 사이영상을 차지한 멕시코에서 온 다저스의 새로운 폭격기 페르난도 발렌주엘라가 그 주인공입니다. 당시 정석을 벗어난 독특한 투구 딜리버리와 함께 역대 최고라 불린 스크루볼을 앞세운 그의 일거수 일투족은 당시 다저스를 넘어 메이저리그 전체의 가장 큰 화제거리였으며, 발렌주엘라는 이후에도 90시즌까지 11년간 다저스에서 가장 사랑받은 투수 중 한 명으로 활약하며 커리어 17년간 173승을 거둔 멕시코의 야구 영웅이었습니다. 지금부터 오랜 시간이 지난 지금까지도 올드 다저스 팬들이 기억하는 위대한 레전드 페르난도 발렌주엘라에 관한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시작해보겠습니다. 1960년 11월 1일에 태어난 것으로 알려진 페르난도 발렌주엘라는 가난한 농부의 12명의 자녀 중 막내로 태어나 성장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1977년 17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멕시코 프로리그에서 뛰기 시작한 그는 18살이었던 78시즌 시즌 10승 12패, 평균자책점 2.49라는 성적을 남겼고, 많은 메이저리그 스카우트들은 이런 그를 보기 위해 멕시코로 향했습니다. 당시 또 한 명의 유격수 유망주였던 우스칸가라는 선수를 보기 위해서 경기장을 찾은 다저스 스카우트는 이 경기에서 우스칸가를 가볍게 잡아내는 발렌주엘라를 보게 되었고, 1979년 7월 6일 다저스는 발렌주엘라와 12만 달러에 계약하며 그는 꿈의 리그인 메이저리그에 도전할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당시 다저스의 구단주였던 피터 오말리는 그의 영입에 기뻐하며 그는 멕시코산 샌디 쿠펙스가 될 자질이라며 큰 기대를 보였고, 발렌주엘라는 79시즌 싱글A에서 시즌 1승 2패, 평균자책점 1.13이라는 뛰어난 성적을 남겼고, 80시즌 승격한 AA에선 선배 투수 바비 카스티오에게 자신의 전매특허로 남는 스크루볼을 본격적으로 익히는 등 그는 메이저리그를 폭격할 준비를 서서히 마치고 있었습니다. 이에 그가 13승 9패, 평균자책점 3.10이라는 성적을 거두자 시즌 막판 다저스는 그를 콜업시키는 결정을 내렸고, 발렌주엘라는 이에 10경기 출전 2승 0패, 그리고 비록 17과 3분의 2이닝이었지만 평균자책점 0이라는 믿기 힘든 성적을 거두면서 다음 시즌 그의 행보에 다저스 관계자들의 엄청난 기대가 몰렸습니다. 81시즌 다저스의 개막전 선발 투수는 제리 리스라는 투수로 예정돼 있었지만 개막을 앞두고 그가 부상을 당하게 되며 등판이 무산되자 당시 다저스의 감독이었던 토미 라소다는 놀라운 결정을 내리게 되었으니 바로 신인이었던 발렌주엘라를 개막전 선발 투수로 지명한 것입니다. 그리고 개막전에서 그는 휴스턴을 상대로 2대0 완봉승이라는 충격적인 개막전 선발승을 거두었고, 기세를 이어 발렌주엘라는 개막 초반 8승 0패, 5번의 완봉과 함께 평균 자책점 0.50이라는 놀라운 페이스를 이어나갔습니다. 당시 그를 상대한 타자들은 와인드업에서 하늘을 쳐다보는 그의 독특한 투구 딜리버리와 함께 칼 허벨 이후 최고로 평가받는 스크루볼에 연신 방망이를 허공에 가르기 바빴고, 이런 발렌주엘라의 활약으로 다저스 경기장에는 전례 없는 라틴계 야구 팬들이 구름처럼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페르난도 마니아라고 알려진 그의 인기는 시즌 내내 식을 줄 몰랐고, 그는 시즌 13승 7패, 평균자책점 2.48, 11번의 완투와 180 탈삼진을 기록하는 등 완성도 있는 피칭을 보이며 다저스의 가을 야구를 이끌었습니다. 발렌주엘라의 디비전 시리즈 1차전 선발 등판은 당시 역대 최연소 포스트 시즌 1차전 선발 등판이었으며, 양키스와 만난 월드 시리즈에서도 페르난도 발렌주엘라는 3차전에서 완투승을 거두며 엄청난 투구를 보여주면서 다저스는 1965년 이후 처음으로 월드 시리즈 우승을 차지하였습니다. 마무리까지 완벽했던 발렌주엘라의 81시즌은 사이영상과 신인왕을 모두 차지하는 역사적인 시즌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타석에서도 타율 2할 오픈에 미친 방망이 실력까지 선보이며 실버슬러거까지 차지한 그에게 다저스 팬들이 어떤 사랑을 주었는지는 설명이 필요 없을 것입니다. 특히 발렌주엘라의 등장은 멕시코계 관중의 폭발적인 증가를 가져왔습니다. 1981년 다저스 스타디움에서 열린 그의 12번의 선발 중 11번은 매진이었으며, 이후 2년간 그의 선발 경기에는 다른 다저스 투수보다 평균 13,000명의 관객이 몰렸을 정도였는데, 이런 현상은 유색 장벽으로 허물었던 제키 로빈슨의 파급력과 비견될 정도였습니다.
이외에도 발렌주엘라는 다저스에서 11년간 최고의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가 다저스 소속으로 거둔 141승은 당시 프랜차이즈 역대 8위에 해당하는 뛰어난 기록이었고, 그는 6년 연속 올스타에 선정될 정도로 야구 팬들에게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82시즌 19승 13패, 평균자책점 2.87, 285이닝을 던진 그는 계속해서 내셔널리그 최고의 투수 중 한 명으로 자신의 이름을 알렸습니다. 발렌주엘라는 5번의 올스타전에서 7과 3분의 2이닝 동안 단 한 점도 허용하지 않았는데, 특히 86시즌 올스타전에서 기록한 5타자 연속 삼진은 또 한 명의 전설의 스크루볼러 칼 허벨의 기록과 동률인 대기록이었습니다. 발렌주엘라는 정규 시즌뿐 아니라 큰 경기에서도 강한 투수였습니다. 포스트 시즌 통산 5승 1패, 평균자책점 1.98이라는 압도적인 성적을 남긴 그는 특히 86시즌에는 시즌 21승 11패, 평균자책점 3.14를 기록하며 다승 타이틀과 함께 사이영상 투표에서 2위에 오르는 또 한 번의 최고의 시즌을 만들었습니다. 81시즌부터 87시즌까지 내셔널리그에서 가장 많은 승을 거둔 그는 6시즌 연속 250이닝 이상을 기록할 정도로 이닝히터의 모습을 보여줬는데, 그러나 결국 이러한 무리한 투구수는 그에게 큰 독으로 돌아왔습니다. 87시즌 14승 14패에 그친 그는 1988년부터 본격적인 하락세를 겪기 시작했습니다. 팔부상으로 시즌 내내 건강한 모습을 보이지 못한 그는 시즌 5승 8패, 평균자책점 4.24, 그리고 142와 3분의 1이닝을 소화하는 데 그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 시기에 다저스에는 새로운 에이스 오렐 허사이저, 그리고 박찬호의 2단 발차기로 유명한 팀 벨처가 원투펀치를 이뤘을 정도로 페르난도 발렌주엘라의 다저스에서의 입지는 계속해서 줄어들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1990년 6월 29일, 이미 정상에서 내려온 발렌주엘라는 이날 다저스 팬들에게 큰 선물을 주었습니다. 바로 카디널스와의 경기에서 자신의 전담포수 마이크 소시아와 함께 누이트 노런이라는 대기록을 남긴 것입니다. 다저스 시절 그의 전담포수로 이름을 날리기 시작한 마이크 소시아는 우리에게도 익숙한 에인절스의 전성기를 이끈 감독이 맞습니다. 영어를 하지 못했던 발렌주엘라를 위해 스페인어를 익힌 소시아는 그의 스크루볼을 잡기 위한 노력도 계속하면서 발렌주엘라의 다저스 시절 최고의 배터리로 자신의 전성기를 구사하였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 노이트 노런은 페르난도 발렌주엘라의 마지막 하이라이트 필름으로 남게 됩니다. 그는 이 시즌을 마지막으로 다저스로부터 방출 통보를 받게 되었는데, 11년간 다저스를 위해 헌신하며 90년대 최고의 자완이었던 발렌주엘라가 시즌 개막전 갑작스러운 방출을 당한 사건은 그의 마음에 큰 생채기를 냈습니다. 다저스를 떠난 그의 이후의 커리어는 안타깝게도 빛나지 못했습니다. 그는 에인절스, 오리올스, 필리스 등 5팀을 전전하는 전임엔 신세가 되었지만, 96시즌 파드레스 시절 시즌 13승 8패, 평균자책점 3.62, 171과 3분의 2이닝을 기록하며 마지막 불꽃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98시즌 카디널스에서의 모습을 마지막으로 야구팬들은 더 이상 메이저리그에서 그의 모습을 볼 수 없었습니다. 17년간 페르난도 발렌주엘라가 메이저리그에서 남긴 성적은 173승 153패, 평균자책점 3.54, 2930이닝 2074탈삼진, 사이영상 1회, 신인왕 1회, 6번의 올스타, 2번의 실버 슬러거, 월드시리즈 우승이었습니다. 비록 메이저리그 마운드에서 볼 수는 없었지만, 그는 자국리그인 멕시코리그에서 45세까지 공을 던지며 야구에 대한 끊임없는 사랑과 열정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자신의 야구 인생의 전부와 같았던 다저스의 냉정한 방출 통보는 그의 마음에 오래도록 씻지 못할 상처로 남아있었고, 그는 오랜 기간 다저스가 초청한 행사 참석을 거부하며 긴 시간 다저스의 등을 돌리며 팬들을 안타깝게 했습니다. 그럼에도 다저스는 그의 등번호 34번을 영구 결번은 아니었지만 공식적으로 다른 선수에게 지급하지 않으며, 80년대 다저스의 전성기를 풍미했던 그에게 계속해서 존경을 표현해왔고, 다행히도 발렌주엘라는 최근 들어 다저스 행사에 얼굴을 비추며 자신을 기억하는 올드 다저스 팬들에게 추억과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이후 수많은 멕시코 출신 메이저리거가 등장했지만 페르난도 발렌주엘라는 독보적인 멕시코의 야구 영웅이었습니다. 2006-2009 WBC 멕시코 야구 대표팀 감독으로 활약한 그는 이후 2013-2017 WBC에서도 코치진으로 합류하며 고국의 부름에 언제나 응하는 그에 어울리는 충성심을 보여왔습니다. 비록 불완전한 커리어로 명예의 전당에선 그의 이름을 볼 순 없겠지만, 2022년 타계한 다저스 야구의 살아있는 전설 캐스터 빈 스컬리는 생전 발렌주엘라의 열풍에 대해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지금까지 1980년 다저스의 혜성처럼 나타나서 라틴 아메리카 전역에 메이저리그 광풍을 불러일으킨 선수 페르난도 마니아, 페르난도 발렌주엘라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외인구단의 김단장이었습니다. 즐거우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눌러주시면 좀 더 재밌는 이야기로 다시 찾아뵐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